안녕하세요. 사냐초나라입니다. 오늘 소개할 이 버섯은 흔하디 흔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버섯입니다. 그런데 이 버섯이 의외로 놀라운 약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인기 급상승하고 이 동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은 앞으로 이 버섯은 씨가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귀한 그런 버섯이 될 겁니다. 이 버섯은 이렇게 장수버섯이라고도 하고 이 주로 아카시아 밤나무 같은 데서 나는데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. 아카시아 나무에서 나고 해서 아카시아 제목버섯이라고도 하고 또 영지버섯과 비슷하다 해서 아카시아 영지라고도 합니다. 근데 영지버섯은 대가 있는데 이 장수버섯은 이렇게 밑면이 대가 없이 바로 붙어 있죠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렉틴이라고 하는 그런 우수한 항암 활성 또 면역의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암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. 이 장수버섯은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은 그 누룽지처럼 고소한 맛이 납니다. 근데 영지버섯은 쓴맛이 나는데 이 아카시아 영지버섯은 숭늉과 같은 그런 고소한 맛이 나서 또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암 작용이라든가 성인병 예방, 면역력 증가, 또 바이러스 감염 등의 아주 효능이 탁월합니다.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종양의 억제율이 운지버섯의 1.6배 그리고 표고버섯에 비해서 1.8배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. 이 면역 활성을 보면은 이 장수버섯은 유군피에 비해서 약 25배 그리고 애기똥풀에 비해서 약 2.5배 정도의 양리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서 이 앞으로 주목받을 그런 버섯입니다. 아직까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냥 흔한 주변에 흔한 버섯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던 이 버섯이 앞으로 아마 인기 버섯으로 부각될 것입니다. 그리고 많이 활용도 하셔서 건강 백세하십시오. 이게 바로 아카시아 영지 버섯입니다. 그리고 아카시아 흰 구멍 버섯이라고도 하고 뭐 아카시아 제목 버섯이라고도 하고 뭐 장수 버섯이라고도 합니다. 앞으로 이 버섯 인기 버섯이 될 것입니다.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